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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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안 티셔츠 이쁘죠? 이거 그 일본에 계신 그 팬분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여서 네, 입었습니다. 제가 그 여름에는 계량한복 아니면은 그 무지 티셔츠 원툴인데 제가 오늘은 좀 네, 너무 티셔츠만 입었나 싶어가지고 오늘 좀 네,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これ日本のファンの誰か様が思い出さない、プレゼントで送ってくれて、これ私いつも夏だったらなんか白いとか黒い T シャツ一つでずっといる状態なんですけど、これなんか大事な宝物プレゼントなので今日特別に来てライブ来ました。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냥 잠깐 작업하다가 좀 켰고요. 저희 네, 최근에 너무 근황을 못 전한 것 같아서 네, 라이브 켰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30일에 파크 뮤직 페스티벌에서 라이브가 있을 예정인데 그날 장마가 시작된다네요. 장마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하필이면은 장마가 그때 시작을 한다니. 제가 저번에 30일 날 이제 언제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 할때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30일 날 비나 좀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라이브 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을 원한 건 아니었어. 네, 장마까지 원하진 않았어. 비가 적당히 와야지. 네. 이게 장마가 뭐 비만 오겠어요? 바람도 많이 불겠죠? 이러면은 공연 자체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되게 아쉽게 됐네요. 뭐지? 그러니까 개 같은 날씨야. 미나상 곤방와 미나상 니혼 노 라이브 티켓도 見ましたか? 私たちすごい楽しみにしてますから。イベントみたいでなんかいろいろやりたいけど何をすればいいか、毎日楽しい想像めっちゃやってます私たちは。제가파뮤페못 가는 대신 비바람 구름 싹다 들어갈게요. 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오전에만 온다고? 오전에만 오면 좋겠다. 저희 오후거든요. 이제 그날 나는 비를 맞고 추노가 되는 것이야. 우리 다 같이 추노가 되도록 합시다. 우비 내가 그 승윤이처럼 예, 전신에 좀 근육이 좀 짱짱했으면 그냥 약간 그 아메리칸 형님들처럼 복고 할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뇌에 근육이 있는 걸로. 최고 온도 25도라 시원할 거야. 이건 되게 좋다. 그러네. 오전도 애매하겠네요. 오전 4시? 5시쯤에 이제 딱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그 증발 기화열로 인해서 이제 딱
쾌적한 상태에서 딱 공연을 하고 파크뮤직 페스티벌 끝나자마자 이제 좀 참았던 비가 다시 내리는 거야. 얼마나 좋아. 집에 가서 이제 악기 다 내려놓고 딱 샤워하러 들어간 순간 딱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언제 오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샤츠 니가 떼왔을까?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단 그 하나의 좀 그 마음을 모아서 그날 비가 많이 안 오길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최근에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저희 이제 그 앨범을 이제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또 고질병이 도졌어요. 무슨 고질병이냐면은 곡을 한 번에 쓰지 못하는 고질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뭐 이번에도 정말 그 뭐랄까 치열한 좀 네 그 의견 교환 같은 게 있었고 곡을 한 세 번인가 좀 더 엎어서 지금 네 번째를 또 쓰고 있는데 네, 더 좋은 곡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 엎어지는 단계가 녹음을 다 끝나고 엎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유통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아니요, 그 같은 곡을 할지 다른 곡을 할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네, 리틀 플라워처럼. 맞아요. 딱 정말 그래요. 이번에도 실물 앨범 나와요. 이번엔 실물 앨범이 안 나올 예정입니다. 실물 앨범을 저희가 또 언제 만들 거냐면요. 다음 EP 때 할까 하는데 그게 내년일 거예요. 네, 올해는 당분간 싱글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창작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오늘 괜찮았던 게 내일 들으면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애매하게 들렸던 게 내일 들으면 또 괜찮고 근데 이건 저 혼자만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또 그렇게 각각 이제 가지각색의 또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참 의견을 모으기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이크오프 앨범도 우리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낸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그 프로덕션에 들어간 이후에 어떤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그 생겼던 일이고 그 곡들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예 사실 2년 동안 쓴 곡이잖아요. 그 테이크오프 앨범에 있는 곡들이. 그래서 2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는 그 어떤 미공개 곡으로서 계속 이제 공연 때 들려드렸었고 맞아요. 그 머리 쥐뜯으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가능하면 네,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예, 맞추려고 어떻게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와야죠. 네. 그래서 다만 저의 지금 고민은 그냥 공연이 취소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 저희 8월 2일 날 저 공연이 이제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뭘 하면 재밌을까? 평소에 보지 못했던 BA2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네,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DM으로 보내셔도 되고 지금 어떤 그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카페에다 글을 남기셔도 되고 네, 저희가 이제 다 의견들을 취합해서 모으고 있다가 아 이거는 할만하겠다 싶은 것들은 네, 최대한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네, 악기 바꿔서 연주하기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팬 무대 위에 올리는 것만 빼고요. 왜 올라가면 재밌잖아. 얼마나 그 잊지 못할 추억인데 안 그래요?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그 팬 무대 위로 올려서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나서. 너무 싫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아, 거부권. 거부권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가는 걸로. 네, 아무튼 그 좀 재밌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아니요, 제가 무슨 상상을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아이, 걱정 마세요. 그 네, 촬영하고 이러지만 않으시면 좋습니다.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은 사인 폴라 주기. 가위바위보는 너무 한 방에 끝나지 않아요? 뭐 더 재밌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를 나랑 하면 안 되고 그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노래 전주 2초 듣고 제목 맞추기 이런 거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거. 근데 그 언제지? 저희 저번에 예전에 그 합주할 때 제가 이제 그 민재가 드럼 치는 영상 녹음할 때인가 합주할 때인가 그때 그 민재가 드럼 치는 영상 한 2, 3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도 그 뮤트 해가지고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리틀 플라워예요 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드럼 라인 듣고 무슨 곡인지 맞추기 이런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찐 밴드 팬 인정 진짜. 아예 짐작도 못했어요. 보드 게임 카페 빌려서 좋은 생각인데. 예뻤어 노래 완곡 듣고 싶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저희 다른 멤버들이 그 노래 부르는 게 저희는 솔직히 노래를 보컬만 잘하면 되지 라는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가 노래 부르면은 약간 그게 엄청 특별하거나 그런가요? 오야스미나사이. 저 이건 그냥 심플한 그냥 의문. 아 진짜요? 다른 멤버들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럼 진짜 딱 그 8월 2일에만 저희 노래 한 소절씩 하는 걸로 할까? 다른 날엔 하지 말고. 아니 우리 다 약간 다들 작곡을 하기 때문에 살면서 그 노래를 안 부르고 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 사실은 저번에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했던 것들도 그 이제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팬분들 그 이벤트로 이렇게 했었던 거라서 저희 평소에도 다 노래 부르고 살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이벤트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8월 2일만 우리가 뭐를 딱 하는 날로 정하면 그때는 우리가 좀 노래를 한 소절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그래요? 그래도 영상으로 남는 건 너무 부끄러운데.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요. 제 노래방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초등학생 이후로 거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진짜 이 사실 이렇게 팬미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다른 공연보다는 정말 특별한 무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은 그냥 우리만 아는 걸로 이렇게 지켜주신다면은 정말 저희가 못할 게 없죠, 사실은. 민나 셔츠 가와이 때 유태 그랬대. 혼돈이 아리가도자이마스. 다시 안마리니 뭐 쿠로 시로 티셔츠 바까리래. 結構 이가이ですよね. 그러니까 나도 좀 토크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희가 사실 무대에서는 거의 항상 좀 저희 음악을 많이 하니까, 아니면 커버고. 그래서 좀 뭐 각자 그래도 이제 프로들인데, 그럼 우리가 각자 이제 좀 D8의 음악이 아닌 좀 다른 피아노 연주, 좀 다른 베이스 연주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좀 해볼까? 아닌가, 이런 게 너무 지루하려나? 베이스가 3분 동안 막 베이스 솔로를 연주를 해. 이거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아닌가? 안녕하세요. 팬미팅은 노래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저랑 좀 생각이 좀 비슷하셔서 저 아마 그렇게 좀 무대를 꾸밀 것 같아요. 쇼팽 발라드 1번부터 4번 이거는 내년쯤에 좀 준비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1번부터 4번을 연주하면은 아마 40분에서 한 40몇 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8 무대에서 할 수는 없고. 멋있게 나와서 솔로 연주 바바바바밭 하는 거 괜찮다. 팬미팅 때 쇼팽 한 곡만. 네,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피아노 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 그 정말 밴드 공연용 스테이지 피아노로 클래식 치면은 뭔가 너무 맛이 안 나. 치면서 재미가 없어요. 소리도 예쁘게 안 나고, 정말 그 섬세한 것까지 좀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클래식은 그랜드 피아노로 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작곡 시작하고 곡 쓰기 시작하고 이제 그 밴드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그 어쿠스틱 피아노를 그냥 아예 처분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칠 일이 없더라고. 자꾸 그 자리만 차지하고 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피아노가 업라이트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은데 칠 데가 없어서 지금 약간 좀 고민 중이에요.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작업실에다 그랜드 피아노 놓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작업실 라이브도 한번 해야 되는데. 반포 한강공원에 피아노가 있어요? 어디요? 나중에 콘텐츠나 한번 찍으러 가볼까? 정확한 위치를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밤도깨비는 그 이제 그 뭐야 한강 문화관광과에 지금 연락해서 상반기는 지금 끝났고요. 하반기에 그 잠수교 쪽에서 이제 그 무대 하는 거에 지금 네 지금 서겠다고 지금 어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버스킹을 하반기에는 한번 할 것 같아요. 네. 공원 제일 넓은 곳에 피아노가 있어요. 수서역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고? 여러분들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알아요? 수서역 한번 가볼까? 그랜드 피아노는 재밌겠다. 같이 합류해서 연주하는 주장 영상. 아니 이거 주장 영상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 누가 봐도 주작이죠 그거. 한 번이라니. 여러 번 갈까?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수서역 한번 갈까봐. 저 조만간 그 분당선 타고 지나갈 때 한번 들러서 슥 한번 찍어볼게요. 오 그래요? 수서역 버스킹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쯤 곤나직함마대 오지부터 시대는 됐을까? 이쯤오와 아 데모 마 주니지도가 이찌지니와 가나라즈 카에른 데스께도 사이키마 데모 어마 쿠지 주지 카에르 히모 다만히 마루까 오네. 수서역 3호선 지하철 SRT 역세. 잠깐만 이 세 플랫폼에 다 있어요? SRT 3호선 분당선에 다 있는 거예요? 아 SRT 역사에 있고. 오 좋은 정보 감사해요. 네 이거 다 기억했다가 한번 다 순회 공연을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하와이 다녀왔습니다. 예. 알로하. 가서 코코넛 주스 많이 먹고 왔어요. 좀 얼굴이 많이 탔죠. 네, 여기는 집이 아닙니다. 셔츠 사이즈와 타분 이치반 오키 곳도 전화 있던 무리다 또 모이마스. 그래모 타분 2X 라지도가 는데스케도 지가 아까 2X 라지구라 알았다 모이마스. 이쯤오 도코데 우때모 이치반 오키 사이즈 だったら 다이타이 아테마스. 나가 피타리데 후쿠키는 아마리 스키지 않았대. 사이킨 오나카모 데테르시. 있죠 신조하루까라 어
고래고래 진짜 같다라고 얘기했어. 아니 오늘 못했어요. 아 저 그 뭐지 3X라지나 2X라지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가 더 맞을까? 그러니까 옷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옷마다. 그리고 이제 좀 타이트하게 나왔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 저 7월에는 제가 좀 그 유럽을 다녀와야 돼서 네, 또 자리를 또 비우게 됐습니다. 제 인생 첫 유럽인데 좀 뭐 유럽 하면은 좀 그 좀 위험한 이미지를 제가 또 갖고 있어가지고 여행 유튜브 보다 보면은 뭔가 그 뭐 그분들이야 뭐 조회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나라요? 그 이태리랑 영국을 가요. 네. 일주일 동안 그 두 개의 국가를 가야 되는 스케줄이어서 네. 굉장히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매치기 조심 당연하죠. 아예 그냥 그 밖을 그냥 안 나가려고요. 그냥 호텔에만 있고 저는 그 관광에 큰 약간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태리의 그 소비세가 22%래요. 그래서 이제 면세 혜택을 만약에 받으면은 정말 싸게 네, 이태리산 명품들 있잖아요. 뭐 프라다, 미유미유, 뭐 페라가모, 뭐 이런 것들 있죠. 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명품을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제가 만약에 그런 거 되게 사모으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일해서 명품 쌓아놔야지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면은 이렇게 좀 일하러 가서 면세 혜택을 받아서 그 현지에서 좋은 상품을 사오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을 텐데 네. 제가 아쉽지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태리 커피가 또 최고예요. 근데 제가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모르겠다. 아 맞아 거기는 그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면 기겁을 한다면서요. 곰방와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만 마신다면서 여러분 근데 그 에스프레소 드셔보셨어요? 전 안 먹어봐서 그게 네. 얼마나 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매일 마신다니 끔찍합니다 정말. 한국어 버전ですか? 하이 코쿄와 한국어 버전데. 데모 많이 한국어데모 고타이마스카라. 꼬냐겠어. 저 요즘 술도 잘 안 마셔요 제가. 그러니까 뭐 여유가 없다 해야 되나? 회식을 잘 안 간 거야 원래부터 그랬는데 뭐랄까 술도 잘 안 마시게 됐어요 요즘에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다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그 커피를 잘 안 마시는 이유가 커피 향 같은 게 어디서 나면은 와 되게 향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커피를 실제로 마시면은 배가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위가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위가 아픈데 에스프레소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그 예전에 저희 그 부모님이 엄청 그 비싼 커피라고 한번 이렇게 좀 어디서 선물 이렇게 받으신 거를 커피를 내려가지고 내린다고 해야 되나? 그걸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건 또 배가 안 아프더라고. 신기하지. 그러니까 커피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속이 쓰리면 라떼가 그거죠. 우유 베이스죠. 근데 우유도 저 그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그 락토프리라 아니면은 이번엔 위가 아니고 장의 문제가 생깁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정상적인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먹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니까요. 저는 얼박사나 마실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추천해 주셔가지고 얼박사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잠도 확 깨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또 내일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 되는 날이어서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오신 분들 좀 환영하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나가봐야 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근황방송이었고요. 네, 또 좋은 소식 가지고 라이브를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전에 한 번 더 킬게요. 네. 금요일도 토요일도 또 저희 연습이 있으니까 끝나고 시간 나면은 또 켜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공연이 비 때문에 취소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뉴스가 저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데 좀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갈게요. 안녕.